아우 제시야 너 옷을 입고 온 거니? 어? 아우 제시야 너 옷을 입고 온 거니? 어? 야 쟤 완전 와 장난 아니다. 저러고 여름쯤에 야외 카페 있잖아. 네. 요런 데서 허벅지 무작위 물려요. 아, 맞아요. 그 집에 가면서 벅벅 긁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집에 가면서 벅벅 긁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네. 오늘따라 마지막이라고 다들 힘주고 왔네. 아유 그러고 보니까 또 저 14회 오늘 그 마지막이네요. 안 세상에 안 시간 돼. 빠르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 전소발이가 마지막까지 좀 와가지고 인사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쉽다. 아니 근데 시간 참 금방 가는 것 같아. 진짜 벌써 이제 빨라요. 그 6월이잖아요 6월. 네. 근데 나는 그렇게 금방 가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나는 그렇게 금방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요? 좀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초반에는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이랬는데 근데 하면서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뒤에 좀 그래서 좀 아쉽네. 야 제시한테 또 이렇게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다 좀. 게스트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오메가 이빨 한번 확인해 그래도. 아니 근데 기대하지 말려면. 야 기대 안 하더니 갑자기. 왜? 오빠 나 입술 조금 더 크게 할까? 어? 왜? 오빠 나 입술 조금 더 크게 할까? 어? 너 여기서 더 크면 고은혜씨 돼 고은혜씨. 나 핑크색 가면 완전 고은혜. 아 진짜? 야 이미지 뭐하냐? 자 어? 불러요 불러요. 게스트님. 야 근데 너는 때려도 어떻게 입 주변만 때려. 입 들어가라고 입 들어가라고. 야 매주야. 입 들어가라고. 와 너 점점. 야, 쟤 요즘 점점, 와. 너 거의 뭐 우리 집안 사람 되던데, 지금? 입이. 자, 그러면 한번 오늘의 손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게스트분이네요. 우리랑. 게스트네, 마지막 게스트. 어우, 진주, 아린이. 등교길엔 기분 최고였거든. 방학 때 10kg 정도 빼서 스몰 사이즈 교복도 쏙 들어가고.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이렇게 대표님 딱가리 노릇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난 괜찮아. 괜찮아. 아니, 잘 지냈어? 진주야. 아,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이거 먼저 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웃긴다. 아 아니 우리 그 진주하고 아린이가 이렇게 또 함께 해줬는데 아 지금 TVN 드라마를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아린 씨. 네 지금 저랑 같이 촬영하고 있어요. 아 네. 항원. 아, 예고 나오던데 요즘에. 아 여기서 보니까 정말 아이돌 같다. 미주도 아이돌 같아. 미주도 아이돌 같아. 같애가 뭐야. 같애가 뭐야. 그냥 개그맨. 헤비 잘 내고 있지, 이국인 씨?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가끔 은퇴했지만 그래도 몸을 풀어야 돼. 아린아, 아린아, 너 질 수 없지. 너 해, 빨리. 너도 해. 자, 해봐, 예쁘게 해봐. 이게 아린이 안무예요. 아츄! 아이고, 잘 알아. 뭐야, 다시 해봐. 아츄! 아이고, 잘 알아. 뭐야, 다시 해봐. 아린아. 뭐 하는 거야? 저 에너진 좋았는데 분위기 되게 안... 아. 어떡할 거니, 아린아? 아츄! 재치기가 나올 것 같아. 저 여기 좀 아츄 재치기가 나올 것 같아. 저 여기 좀 아린이 하잖아. 아린이 하잖아 지금. 아린이 아츄 말고 네 걸 불러. 네 노래를 불러. 네 노래. 우리는 음악을 빌려. 더 세게 더 세게. 더 크게 더 크게. 아니 그 저기 우리 진주 씨가 네. 요즘 그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다. 네, 네. 왜?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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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선배님과 함께 하는 그 내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됐잖아요. 진주 노래 진짜 잘하더라.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그걸 나갔으니 이제 성공하겠다. 이제 너는 길이 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나? 재석 오빠 부담 많겠네. 누구요? 재석 오빠. 내가 왜? 나 가수로 참여하는 게 아닌데. 아니,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 투자 좀. 투자 좀 해주세요. 탈락했구나 우리 두.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 너무 장황해요. 뭐냐? 구태의연한 그 이 수식어가 너무 많다. 딴 데 없죠, 숫자. 네. 딴 데 없죠, 숫자. 12시간. 여기 숫자 있잖아요. 10만 원 있고 여기 1 있고. 자, 자, 됐어. 있잖아요. 10만 원 있고 여기 1 있고. 자, 자, 됐어. 10만 원. 꺼져, 꺼져. 자, 일단 꺼지래. 아, 일단 아, 진주야 오해하지 마. 너무 무서워. 아, 그냥 우리 뭐 이제 올해 쌓인 정이라고 보면 돼. 티키타카. 이게 방송에 나가진 않죠. 꺼지라고. 나가지. 나가지. 꺼지라고 하는 것도 다 나가요. 닥치라는 것도 나가요. 꺼져랑 빠져는 매주 나가요. 아. 야, 가슴 얘기도 다 나가는데 안 나가. 그만해. 그만해. 네? 자, 일단 자, 이번에는 팀 나누기. Hot summer. 자 그리고 오늘은 미리 얘기 드립니다. 왜요? 하지 마요. 주려 조용히 갑시다. 왜요? 하지 마요. 오늘 자, 마지막 인데 더 떠들어야죠. 네. 아 맞아. 한번 제껴야죠. 요, 주려. 야 진짜 같은 아이돌인데 정말 다르다 분위기가. 언니, 어? 근데 그걸 있어요. 뭐? 아이돌이 그래도 다 개성이 다 있어야 돼. 그래. 어. 아니, 근데 미주들 러블리즈 할 때 약간 이제 퓨어한 그런 이미지 아니었어? 청순 섹시였어. 청순 섹시? 뭐야? 와, 나 진짜. 와, 웬만하면 내가 청순 섹시. 와, 대박. 청순 섹시 아니야, 청순. 오빠 왜 여기서 껴요? 듣자 듣자, 내가 진짜 웬만하면 안 끼려고 그랬는데. 정말 미주 청순 섹시였어. 어, 위요, 위요. 근데 갈수록 재석 오빠 내가. No,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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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화 돼가고 있어. Yes. 이빨 때문에 그래. 아유, 이빨 나 가지런한데. 아, 우리 아린이는 그냥 이빨도 가지런하고 그냥. 어머니. 얼굴도 하얗고 그냥. 어머니 너무 따님 모드 아닙니까? 야, 거의 뭐 어머니 모드. 거의 뭐 아린이를 뭐 그냥. 아니 현장에서 업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야, 쭉쭉 빤다 그냥 어쩌래. 업고 다닌다는 얘기가 확실하구나. 아유 우리 진주. 우리 또 진주가 또 학교 후배예요. 후배네. 아, 아이고 우리 저는 진주 괜찮습니다. 오늘 아니냐.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아니냐. 찐이야 찐이야. 이거는 껍질인가 봐. 어. 소스 찍어 먹어봐. 소스 찍어 먹어봐 제발. 제발 그 정도야?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 진짜 맛있어.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잘못하면은 숙성 시킬 때 너무 짤 수 있는데 저 음식으로 정말 잘하셨어. 치킨 같아 치킨. 치킨 맛 같아. 약간 치킨 맛. 와 삼겹살 칼로 자르는 순간 와자작 무너지면서 너무 부드러워. 우와. 와 일단 비주얼은 진짜. 녹아 이래서. 겉은 바삭하면서 확 사라져요 입안에서. 약간 겉바 속촉의 어떤 딱 기본. 와. This is good. 와. This is good. 진주 어때 맛이? 어 맛이 좋아요. 맛이 좋구나. 네. 진주야 어때? 왜 숙성 시켰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아니 왜? 진짜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하고 얘기해. 머리는 알아. 아 생각하고 얘기해. 근데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걸 가짜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야 이건. 가짜로 보기에 이거 너무 고퀄이고.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이거는 맛있다. 와인 와인이랑 먹기에 너무. 아니야 와. 와인이야. 이게 대장님 때문에 만들 수 있을까? 와 근데 너무 맛있네. 와.
이게 진짜 식당이면 누구랑 와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누구랑 와야 되지? 제시랑 와. 제시랑. 이렇게 있는데 왜. 아니 왜 물어봐? 진짜 기분 나빠. 되게 뮤타운. 써보는 것 같아 언니. 아, 짜증나 그지? 그러니까 남자가 되게 밀당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 귀에다 대고 누구랑 와야 되지? 밀당해. 왜 누구랑 가야지? 뭐 누구랑 가? 옆에 바로 여자가 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이야. 그러니까 너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상대방이 되게 섭섭하잖아. 오빠. 네. 한번 해봐 제시한테 먹으러 가자고 대놓고. 안 해. 먹으러 갈래? 아니. 그래. 신나했어 방금. 뭐야 우리 같이 앉아가지고 방금 심쿵했어. 내가 같이 갈게. 아 최악이다. 아 최악이다. 네 뭐 다 친한 동생들이니까 내가 같이 가줘야죠. 이 오빠를 항상 낄라 그래 그지?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뭐 왜? 미주도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가야지. 오빠 하나 가야지. 오빠 하나 간다. 가서 미주 밥도 사주고 남자친구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소름 짱 났어 지금. 사실 나 오빠 위원회 있는 거 소름 짱 났어요 지금. 아무도 날 건들 줄을 안 아. 제발 건드려 주세요. 야 저기 오빠 때문에 없어요. 아, 미안하다. 도훈이 형을 위하여. 위하여. 자 도훈이 형을 위하여. 위하여. 31살 위하여. 아유 뭐. 여기서도 게임해요? 여기 게임한 거 아니요. 세 번째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좀 너무 쏘아붙였나요? 아니 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였어요? 많이 놀랐어요. 선생님 이런 거 처음 봐요. 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 글쎄요. 글쎄요. 아니 여기 왜 조용해요? 아니 있어서 안 들려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 잘 안 들립니다. 아니 그게 싸나워요. 아니 싸나운 게 아니고 저쪽 커플이 조금 약간 좀 근데 이거 되게 새로운 느낌이야. 아니 진짜 고은혜 씨 오늘 너무 하시네요 진짜. 예? 아 고은혜 씨. 아니 그리고 여기 저기 한이 육상 코치 진짜 많이 닮았어 상엽이도. 예? 한이 육상 코치. 아 누구 이름 뭐지? 홍두깨 되게 많이 닮았어. 야 캐릭터가 이제 잡히네 마지막 회. 오빠는 뭔데? 되게 신선해. 야, 형은 뭔데? 내가... 뭐예요? 오빠, 오빠 당시 국민 MC라고 다 해요? 뭐요? 여기서 지금 국민 MC가 왜 나와? 아니, 아 그것도 그렇게... 뭐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아 이분은 무슨 죄야? 얘기한... 아니 이분은 무슨 죄냐고 지금 싸우는 거야? 제가 소개해주고. 아니, 그래요. 내 코를 닮았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완이도 오늘 여기 오려고 머리를 짧게 치고 왔어. 그 군인같이. 야. 아니 아까 물어보니까 나라 누나가 군인 스타일 좋아한다고 어제 머리 쳤대요. 아 진짜? 주하나 힘든 사랑 하지 마. 사실 알게 모르게 설레임과 로맨스라는 건 오나라예요. 맞아 맞아. 맞지 맞지? 맞아. 왜 나는 없을까? 아니 미주 씨는 너무 매회 그러니까 좀. 나 매회 안 그래요 이제. 나 매회 안 그래요 이제. 도착! 도와주게 도착! 도착! 타이밍 굿! 아니 아 습해 습해. 어 이거 저기 수영장 들어가는 그. 네, 네 맞아. 왜 우리 오늘 수영해요? No. 어, 어. Hey hey, get in get in, okay? 우와 우와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 와. 와. 어, this is 잠깐만. 이거는 진짜 어렵다. 와, 나 잠깐만. 어,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어머. 진짜인데? 이 피라미드! 오, 무서워! 아. 와, 얘 눈빛 봐.
아니지 그 저한테. 애교는 뭔 소리야. 피라냐 사람 고기 뜯어먹어. 사람 뜯어먹어. 아 진짜? 네. 사람 먹어요? 얘네가 아마존강에 피라냐들이 사람 빠지면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오빠! 왜? 손 한번 넣어봐요. 야! 아니 오빠! 진짠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얘네들 이빨이 얼마나 강한데? 야 제시야! 언니 보겠어요! 야 제주 너 날로 와! 혹시 동물 관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예 제시. 아 제? 맥이 장애. 아니 어디 보고 그런 거야? 눈도 멀어서 관상이야. 맥이 닮았네. 제시 제시 진짜 맥이 닮았다. 네 진짜. CG로 제시 얼굴에 아, 수염 닮았어, 그리고 닮았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닮았어 근데 진짜 닮았다. 내가 어디 잘못되는 거야 이거. 앉아라. 근데 물고기도 사람한테 반하나? 아니 전혀. 아니 물고기가 나한테 쳐다봐. 아 진짜? 네? 너를 물고기로 한 거지? 아닌데? 여기는 거의 찐으로 봐야 되지 않겠니? 저는 찐. 그치? 완전 찐이죠. 네, 저는 완전 찐. 네. 일단 조명등이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조명등이 다 달라. 그냥 일관되게 놓은 게 아니고 어떤 게 두 개가 있고 어떤 게 그러니까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이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좀 의심스러운 건 물고기 IQ가 그렇게 높지를 않거든요. 그쵸. 근데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 그랬어. 아니 근데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그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야. 그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야. 아직 안 들어봤잖아. 아니 뭔가? 무슨 얘기 할지 모르잖아. 뭔데? 현주야 아직 안 들어봤잖아. 아, 뭔데요? 아 열대어를 키우는데 이 링을 통과하더라고요. 우와. 물고기가. 그냥 우연 아닐까요? 아 이제 나오나요 식사가?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건 전이고 이건 제육볶음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I love 부침개. 어 탕수육이다 탕수육. 이것도 다 버섯이에요. 이게 다 버섯으로. 네네. 아 이게 버섯이에요? 고기 아니야? 버섯이요. 버섯이래요. 오마이. 한번 드셔보시죠. 제육볶음 같이 생겼네. 어 이거 버섯이네. 어, 그러네. 고기가 아니네. 오빠가 드세요. 완전 버섯 맛은 나겠지? 맛있어요? 맛있어. 어 쫀득쫀득하네. 와 정말 고기 같아. 제육볶음 같아. 식감은 버섯인데 맛은 고기야. 그럼 우리 전부터 먹어보자. 야 너무 맛있어. 언제 드셔보세요. 육전 같아. 육전. 와우. 맛있다. 아니 이게 조금 더 느끼한 맛이 없어. 맞아. 전인데 이 버섯 맛이랑 고기 맛이 오묘하게 같이 있어. 너무 부드러우니까. 어디? 어디? 와 정말 신기한. 아, 너무 맛있어. 난 저 제육볶음 너무 맛있어. 입에 또 묻어. 입에 또 묻어. 아 진짜. 아. 휴지 좀 주세요. 휴지. 어렵다. 어렵다. 야 근데 너무 맛있다. 탕수육 먹어봐. 탕수육 먹어보자. 이거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아 고기가 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 탕수육 너무 맛있지? 버섯이 어떻게 이런 거야? 뭐야? 드셔보세요 하고 탕수육인데 저희가 고기를 좀 특별하게 했어요. 그러면 믿어 믿어. 진짜 고기니까. 100% 믿을 맛이야. 팔아도 괜찮겠어요 진짜로. 그냥 그 버섯의 왜 쫄깃쫄깃한 맛이 고기 맛처럼 느껴진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진짜 고기 같아요 그냥. 맞아요. 나 솔직히 탕수육 이거 먹고 나서 또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해요. 생각해요.
어구 어구. 요리를 잘해요. 진짜? 네. 어머 먹어 오빠. 어머. 어머 먹어 오빠. 어머. 내가 떨어뜨린 거 먹었어? 먹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떨어뜨렸는데 남자친구가 어 이거 내가 먹을게. 너 새 거 먹어. 이런. 어, 신궁 포인트. 아 그 깻잎이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니야? 달라? 달라? 아니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 나 원래 바닥에 떨어진 거 좋아해. 우리 엄마가 참 진짜 재수 오빠 잘 먹는 살을 안 찌니. 너무 많이 쪄. 근데 왜 살이 안 쪄? 진짜 왜 안 쪄? 말은 아니야. 말은 아니야. 그렇지, 너 말도 많이 하고 운동. 노가리. 근데 오빠 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멤버 전화 다 돌리지 않아? 다 돌리지 않아? 하루 종일 전화. 부재중이 떠. 전화해. 전화 통화 중이야. 난 그걸 못 참아요. 누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바로 다음 친구에게. 아, 그러니까. 네. 녹화 때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한다고? 네. 그거를 우리는 한 번인데 형은 하루에 한 8번, 10번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다양하겠어, 이야기가. 왜냐면 여기서 나온 얘기를 또 저기 전달해주고. 맞네. 얘가 많아요. 어머, 소민아! 왜 이러는 거 얘네들? 답답해서. 소민아, 넌 오늘 선물이야? 언니. 선물 그 자체다. 언니. 선물 그 자체다. 날 가져요. 나 진짜 너무. 날 가져. 날 가져. 아, 싱그러워. 날 풀러. 싱그러워. 야,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아 근데 오늘 또 나올 게스트가 유출이 됐어요. 제가 보면 소민이 의상 보면 알거든요. 난 정말 몰라. 봐봐요. 잠깐 전 몰라요. 아니 근데 난 정말 배우 쪽이야 가수 쪽이야. 둘 다 하시는데. 오? 아니. 오? 아니. 아, 이제 둘 다 하는 걸로. 아 근데 나는 소민이가 이거를 민주한테 이거를 전해 가지고 너 옷 잘 입고. 아니 근데 나는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힘을 잔뜩 주고 오래요. 언니 언니 인사했는데 언니가 오늘 재림 주고 왔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왕리문을 달고 왔어. 제일 다르게 입고 왔어. 오늘 좀 달라? 어. 아니, 아이돌이야? 아니 나오는 아이돌, 게스트하고. 나 오늘 나야 오늘? 저 엄청 팬이래요 미지다. 아, 누구지? 네. 아 근데 저기 오늘 둘 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조그만! 아 맞네! 조그만! 아 맞네! 아까 나는 살짝 봤는데. 조그만! 아 맞네! 상상이 상상이 상상이. 나 사돈 좋아해요.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브로 우리 상상이. 상상이 내줄까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잘하지. 잘한다. 아 우리 상희가 이렇게 왔네요. 예. 성철이와 또 더불어서 어, 한예정 또 그 전설의 일공학과. 성철이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아 동기입니다. 아, 동기야. 네 동기입니다. 상상이 상상이가 과대. 과대. 과대 과대. 진짜였네. 전형적인 과대상이에요. 아니 리더십이 아니, 있나 봐. 그, 아니 정말 그 학번에서만 학과대였지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잠깐만 엉 머리 여기 뭐 이렇게 묻었다. 엄친하네. 엄친하네. 언니 아까 언니 상상, 스타일 너도, 아니라면서요. 야 너도 가만 아니, 보면 너도 아, 참, 언니, 얘도 가만히 있는 거 봐. 얘 봐봐. 특징이에요. 요즘 뭐 광고면 광고. 예, 뭐 진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우리 자 예. 거기에 선호 나오잖아. 아 맞아. 김선호 씨가 나와. 김선호야 이상이야. 1박 2일. 야 김선호야 이상이야. 김선호야 이상이야. 어떻게 엄마 아빠? 어떻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러라는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상엽이가 좀 상이하고 좀 친하요? 아, 저 진짜. 아, 진짜로. 우리 상이. 아, 저 형제였어요.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형제.
형제였고. 아 그랬나? 오늘 형 본다고 해갖고 그때 머리 느낌 내려고 약간 오디오 느끼고 내려고. 형 여기 너무 형 여기서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요. 아, 저... 아 둘이 얘기하네요. 아니 계속 상대방 주제나 빨리 말해요. 좀 친한 게 너무 좀 별이다. 그지? 오늘의 주제 뭔가요? 나 그때 성소리 보고 너무 생각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원하고 투는 설명이 명확해. 근데 3번은 없어요? 약간 두루뭉술해. 혀끝으로 느끼는 여름휴가 무슨 씻어? 아, 나라 우리 총나라가 요즘 그 예, 상당히 좀 촉이 올라와 있어요. 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막. 여기서 가장 손쉬울 게 디저트지 않을까? 좀 그래도 가벼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어머니, 내가 보는 게 얼굴을 보세요. 근데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긴장하고 상기돼 있는 것 같은데. 갱년기인가?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덥지 오늘? 근데 소민아 저는 유독 왜 이쪽을 안 봐 오늘? 나 진짜 오늘 아니야 근데 진짜. 이쪽밖에 안 보여. 뭐해? 정희. 저희 죄송한데 지금 상의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많이 별로예요? 많이 별로예요? 멋있어. 상의가 지금 그게 아니라 약간 상의가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니 멋있어. 두 번 봤는데. 아니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야, 상의도 얼굴이 빨개졌어. 아니요. 아니 나 괜찮아. 아니 잠깐만. 아니 나 괜찮아. 형 나는 괜찮아. 아 그래? 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정리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누군가 게스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뭔가 더 신경 쓰이게 옷을 입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본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상의가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소민이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혼자만 그러면 너무 튀니까 미쳤죠. 자,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미주는 언니 그래요? 예. 자, 갑자기 소민이 아, 콧잔 등에 잔땀이. 자, 일단 뭐 그렇단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제시는... 이게 오늘 방송이 돼요 이게? 방송 너무나 잘 되지 지금 너무 진행. 지금이 최고로 잘 되고 있어. 제일 재밌어 오늘. 오프닝 최고야 하는 거예요. 잘 되길 바랍니다. 20분 남았어. 아니 그리고 진짜 성엽이는 제시한테 잘해. 맞아. 프로그램 하는 동안은 진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나는 잘해줘야지 제시한테. 잘해줘야지. 전체적인 얘기가. 빨리 먹으라고. 어, 정신이 여기 정글 같아요 진짜. 상엽 여기 한번 앉아보는 거 어때? 가운데? 여기 게스트분들이 앉아본 적 별로 없는데. 유지야 언니가 했다. 감사합니다 언니. 벨트해야 돼. 일로 오세요. 여기 좀 안 불편하신데 금방 갈 거야. 상이 여기 앉았어? 예, 아니 뭐 여기 앉으라고. 아 이슬이샷 뭐야 이거? 아 근데 오늘 상엽이 형이랑 재석이 형이 있어서 마음 편한 것 네, 진짜 그래.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린 처음이지만 이제 아니 이제 더 같이 오늘 밥 먹고 원래 이제 이상이 저렇게 당황 안 하는데 진짜 오빠 보통은 게스트분들 오시면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상희는 계속 섞이려고 노력하는 게 옆에서 느껴지는데 아 그게 상희는 또 단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과대 전형적인 과대상이라고 과대상 훈남상 소셜이 되게 좋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어머 아 괜찮아요 기대세요. 니지 잇몸 나온다 잇몸.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시초리였어. 너 무슨 형이야? 저 A형이요. 너는 그거 뭐야? 그거? MBTI요? 저 해봤는데 잘 기억 안 나고 내성으로 나왔어요. 너가 외향적은 아니야, 그지? 저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바깥 모드가 딱 이게 길러진 사회성인 것 같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있겠지. 혼자 있는 거 좀 많이 좋아해요 집에서. 오, 야 너무 유식해 보였어 길러진 사회성. 내가 멋있다. 내가 ISFP인가 그런데. ISFP. 나 똑같은 거야 미주랑? 네, 저랑 똑같아. 여기 오빠랑 닮았어 미주랑. 야 미주가 나랑 어딜 닮아? 야 미주가 나랑 어딜 닮아? 안 닮았어요. 말할 때 닮았어. 네. 아이돌 인생이 성격이 달렸어요.
야, 근데 미주가 입이 조금 튀어나오긴 했구나. 살짝 입이 조금 튀어나오긴 했구나. 살짝 나왔어. 너 살짝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재석이 오빠 딸이라고 한 거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안 좋아. 저 사실은 살짝 보면서 미주 보면서 누구 생각했냐면 나은이 엄마. 정은이? 어, 아고 좀 약간 비슷해. 형수님? 어, 느낌 없어? 어, 칭찬인데? 형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어, 그래? 아닌가? 저는 약간 달라. 느낌 받았고 달라.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단체 상이야. 단체 좀 있어요. 상이야, 꽃 좋아해? 꽃이요, 좋아해요. 이꽃 어때? 이꽃 어때? 어. 이꽃 어때? 미즈꽃. 향기로워 보입니다. 됐어, 안 해. 향기 없는 꽃이에요. 아, 근데 나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뭐가요? 나 미안해.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 참을 수가 없거든. 아, 근데 진짜 미안해. 나는 이게 내가 병이야. 와, 나는 그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참질 못해요. 앞머리 내리고. 아, 너무 웃겨. 아. 백자는 찌개 청아 디저트인 네 청아백자고요. 국보 176호인 청아백자를 모티브해서 형상화했고요. 안쪽에는 상큼한 복분자 샤벳과 막걸리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져 있고요. 겉에는 화이트 초콜릿으로 백자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위에서부터 깨서 주변에 있는 재료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됐습니다. 깨기 아까워요. 이거 어떻게 먹어? 난 디저트 사실 안 좋아하고 항상 건너뛰는 편인데 이거는 야, 안 먹으면 근데 진짜 아니야. 맛있다. 한 입에 먹어보시죠.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와. 비주얼과 맛을 다 갖췄어 여기는. 오, 막걸리 맛 나네. 어쩐지 막걸리 맛 나더라고요. 오마이 갓, 나 살짝 취했어. 벌써? 야, 언니 취했어. 야, 이상해. 언니. 아, 이상해. 이상해서 이상하네. 언니. 취했다. 이상해서 이상하네. 언니. 아. 너네가 그 정도 하기에는 좀 이게 약한데 지금 맛이. 약한데 지금 맛이. 아, 뭐야 센데? 아, 뭐야 센데? 아, 미안하다. 어, 정신 바짝 들. 어, 바짝 들었지? 어, 그 제가 방금 어떻게 했어? 어,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어, 근데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줬지? 네. 아, 그래. 미주야. 미주야. 그래, 안녕. 아이고, 오늘 또 머리에 또 과메기 메고 왔네. 횟집에서 왔어, 횟집. 오, 둘이 세트네. 안녕하세요. 오빠, 내가 뭘 느꼈냐면 식센스에서 이렇게 둘이 되게 철딱선이 없어졌어. 철딱선. 너는. 철딱선. 너는. 너도 언니 아니면서 얘기하려고. 난 철. 자, 내가 정리를 할게. 소민이가 갑자기 미주 따라잡기 시작해서 그래. 미주 따라잡기 시작해서 그래. 자, 그렇게 정리하고. 비슷해지고 있어, 그지? 어쨌든 그렇고. 자, 끝. 어, 그다음 뭐. 왜 이렇게 인터뷰가 간결해졌지? 아니, 제시가 화장을 안 하니까 너무 애기 같더라고. SNS에 사진 올린 게. 야, 그거 진짜 어. 애기 같더라. 애기여도 한계가 있어. 오빠, 애기여도 한계가 있어. 오빠. 애기여도 한계가 있어. 아니, 너네 진짜 애기를 못 봤니? 어? 애기를 못 봤니? 진짜 애기를 못 봤어? 애기, 이런 애기. 어? 애기. 아, 나 정말 미친. 베이비. 애기는 베이비. 애기. 애기는 그냥 뚱뚱뚱. 애기. 야, 너네는 애기라는 얘기를. 애기가 이런 거래? 애기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 아, 저런
오빠, 오빠 왜 상혁 오빠 맨날 오빠랑 둘이 연락해요? 코디 스타일리스트랑? 야, 둘이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맨날 비슷하게 입어. 근데 왜 그러냐면 야, 너 화장 안 했고 진짜 이쁘다. 나 원래 생각은 나 생각은 야, 얘들아. 야, 얘들아. 나도 바뀌네. 얘들아. 나가가지고. 그만해. 근데 재석이 형이 아니, 빨리 근데 시작해 진짜 봐. 유재석이 얘기를 해도 다 씹히는구나, 여기는. 야, 그 맛으로 보는 거야, 이 프로그램은. 상혁아. 상혁아. 이 프로그램은 그 맛이야. 내가 씹히는 맛. 세상 어? 느끼는데, 와. 근데 제가 오늘 게스트 소문을 들었어요. 아, 나도 들었어. 진짜요? 오늘 내가 친한 동생이 나와. 아, 그래?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매주 게스트가 오잖아요. 네. 수많은 그 여자 우리 동료분들께 연예인분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 죄송하지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지만 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되게 재밌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분들이 갈게요. 누굴까? 네 응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경우 많지 않아. 왔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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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아, 잘 지냈어? 월드와이드 패스트초이스 마마무 감사합니다. 금발이 너무해. 정우성! 예! 사귀는구나! 잘 들었어! 왜 힐을 신었어? 아, 쓰러진다, 쓰러져. 자, 우리 그 식센스 1회로 첫 여자 게스트 두 분입니다. 우리 문별 용선, 예. 감사합니다. 대박, 마마무라니. 마마무. 100군데 전화를 했는데 두 명이 딱 진짜 온 거야.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아니, 실제로 보니까 순딩순딩한데? 아 진짜 실제로 보니까 순딩순딩하셔요. 아까. 어, 언니도 순딩순딩하세요. 어, 나 원래 원래 순딩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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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그리고 저 우리 여기 네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상엽이도 있어, 상엽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엽이 뭐 오늘 뭐 취재하러 온 거 같지? 짜 같다, 약간. 우리의 출연자야. 고정입니다. 에이. 딩가딩가예 친구들 모아 딩가딩가예 친구들 모아 딩가딩가예 딩가딩가예 기타를 너무 너무 올려치지 마 나라야. 나라야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7080 기타를 너무 올려친다. 딩가딩가예. 아니 근데 일단 지금 저기 마마무에서 우리 두 분은 좀 어떻게 이걸 콜을 했는지. 아, 왜 거절을 하신 거예요? 부담스럽다. 언니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야, 진실? 언니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야, 진실? 알겠어요. 아, 내가 부담스럽다고? 알겠어. 야. 아니 그가 내가 아까도 봤는데 내가 친한 애들이 있어 막 제시가 그래갖고 왔는데 제시만큼은 아니었어요. 뒤로 약간 주춤하더라고. 약간 주춤하더라고 용선이가. 왜 힐을 신었어? 약간 주춤하더라고 용선이가. 예. 가가. 벌써 힘들어요. 현주야, 벨트 맸니? 네. 용선이 벨트 맸니? 네. 문별아, 나들이. 자, 이제, 나들이 가요. 미주 맸니? 아, 근데 오늘은 약간 그, 진짜 소풍 느낌이 나네. 아,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니었습니다. 언니를 처음 뵀잖아요. 어, 무서우면 어떡하니 생각했는데, 언니 애교쟁이야, 너. 현주? 응, 너무 현주, 애교쟁이. 현주 따뜻하지, 따뜻해. 응. 현주 좀 따뜻함이 있어. 근데 우리 팀이 다 따뜻해, 애들이. 다 착해.
이게 약간 진짜로 뒤에서 앞에를 가라고 이 언니 매달 낄랑 어? 여기서 해볼까? 자, 무인도에 재석이 오빠랑 상엽이 오빠밖에 없어. 둘 중에 한 명이랑 살아야 돼. 모든 게 다 아, 쉬워요. 그럼요, 누구야? 그럼요, 누구야? 저는 저는 상엽 오빠! 엄마! 엄마 좋으면서 엄마 아, 상엽이 귀여워 죽겠네.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를 왜 가만두는 거야? 언니! 갑자기 뭐야? 언니, 내 남자한테 왜 그래요? 와, 여기 막 상엽이 막 여기서 인기가 터진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뭐야? 재석 선배님은, 재석 선배님은 잔소리가 많을 것 같아. 짧은 마음이다. 짧은 상엽이 진짜 똑똑하다. 너 모르는 게 있는데 상엽이 잔소리 좋아. 나도 잔소리지만 상엽이도 잔소리 보통 아니고. 나 장난 아닌데. 상엽이 잔소리를 느리게 해, 느리게. 느리게 지금은 우리 봐주잖아. 너는 잔소리를 느리게 하네. 저 용선이, 용선이. 시펠트 맸나? 네, 맸어요. 전소발이, 전소발이. 오케이, 오케이. 천서발에 용선이 어땠어요, 여기요? 저는 가짜예요. 왜? 용선 씨 앞으로 두 개나 더 있는데. 용선 씨 왜요? 저는 힌트를 받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아,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얘기해도 돼. 네 마음이야. 그거는 제작진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소라도 몰라, 모르긴. 용선이는 여기가 가짜인 것 같단 거죠? 가짜예요, 가짜예요. 문별은 어때요, 문별은? 저는 일단 진짜. 왜? 진짜. 일단 진짜인 이유는 너무 가짜 티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She has a 눈치 very 빨라. 그러니까 뭔가 저 사장님이 용식업 쪽에 계신 사장님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제 힌트가 그랬어요. 약간 그랬지? 네, 제 힌트가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도 돼. 그 사장님이 약간 숯불갈비찜? 그지? 뭐 맞아 어울린다. 그지? 갈비찜인가 보다. 사장님. 숯도 숯불. 숯불이라고 써 있었어요. 숯불. 아예 대놓고? 근데 숯불 떡갈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소라 근데 너 이렇게 크게 말해 무서워. 아, 처음에 오프닝 때와 다르게 굉장히 격앙돼 있네. 숯불이라고 써 있었어요. 숯불.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리 아니에요. 징가징가예요. 춤 같이 췄잖아. 링가링가링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며 링거링 소리 링가링가링 농손의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오빠가 선혜님이 잠 많이 못 잤어 오늘. 약간 지금 여름 그 교회 수련회 가는 수련회 가는 느낌이지. 지금 집사님도 지금 뒤에 앉아 계시고. 야, 미주가 진짜 졸리더라고. 너 지금 선호아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오빠. 이제서야 선호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미주한테 내가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주야, 오해 말고 들어. 그냥 해도 될까? 네. 네가 원한 말하고 아니면 안 할게. 해주세요. 선호랑 너 안 어울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림이었어. 아니야. 같이 서 있는 게 그림이었다고요. 나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 세상에. 너랑 선호는 안 어울려. 얼마나 그림이었는데. 내가 언젠가 해낸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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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헤이, 헤이, 영선스. 나 엉덩이에 땀났어. 헤이, 미주스, 미주스, 헤이, 헤이. 야, 많이 내린다, 많이 내려. 야, 근데 멀리도 왔다, 멀리도 왔어. 진짜, 와, 엉덩이. 이렇게 도심 속에 뭔가 들어있으니까 신기하다. 어디야? 아, 여기야? 아, 여기예요? 제 온도 맞아요, 이거? 네. 미치겠네. 여기도 가짜 같아. 이게 떡집이라고요? 아, 여기예요? 제 온도 맞아요? 이거? 네. 아니, 누가 봐도 이 인테리어. 어, 이거 가짜 같은데? 네. 인테리어가 아, 여기 가짜 같은데? 이거 봐봐. 떡.
이거 만들기 쉽잖아, 이렇게. 심플하긴 하다. 많이 심플하다. 근데 너무 심플해서 진짜 같아. 맞죠? 에? 이거는 너무. 야, 이거 너무 가짜 같지 않아? 오, 들어볼까? 안녕하십니까. 오, 오. 예쁘다. 엄청 세련지다. 여기 리얼이야. 리얼이라고? 여기 리얼이야. 야, 이거 새 거. 야, 인테리어 냄새 새 냄새인데. 아, 완전 새 냄새. 야, 완전 새 냄새. 새 거네. 야, 여기 만든 지 얼마 안 된 냄새 나는데. 아예 가짜 같아. 아, 이거 와, 이거 진짜로 봐야 된다고? 아니, 이거는 이런 데 본 적 있어요, 오빠? 한 번도 세상에서? 나 없어. 떡집 이런 데 본 적 이렇게 본 적 없어요? 이렇게 그냥 마른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놓는 거 본 적이 없는데? 가장 빠르게 설치하고 가장 빠르게 뛸 수 있는 인테리어인 거야. 뭐야? 와, 여기서 떡을 만드시네. 아, 여기 뒤가 떡집이네. 아, 떡 만드는 곳이네. 와, 근데 떡 만드는 곳이네? 전체적으로 너무 심플하다. 아, 오늘 근데 왜 다 깔끔해? 야, 오늘은 진짜 같은 게 아니라 가짜 같은 데가 왜 이렇게 많아? 다 가짜 같아, 진짜. 근데 아침에 만든 흔적이 없어, 떡을. 깨끗한데? 야, 이거는 그냥 정말 이거 봐봐요. 이거는 정말 그냥 발라놨어. 이거는 약간 좀 티를 내려고 발라놨어. 발라놨네, 진짜. 야, 이건 진짜 발... 다 청소해놓고 갑자기 그것만... 근데 여기 좀 애매하다. 어렵다. 아, 여긴 모르겠다. 우리 그 출연자들이 밤샘 촬영이나 이렇게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숨어서 도둑 하품하느라. 아, 이게 입지가 조금 나는 여기가 조금 떡집이 좀 약간 여기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근데 떡집이 동네에 좀 있어요. 나는 생뚱맞지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생뚱맞지 생각하진 않아요. 아, 저도 마음이죠. 제 생각을 얘기한 건데요. 원래 유명한 집들은 좀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 있잖아요. 내가 제작진이라면 떡집을 하다가 그걸 가게를 내놓으신 거야. 거기서 그 기계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옮겨놨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제작진은 그럴 수 있어요. 그치, 충분히. 그럼 여긴 뭐예요? 여기요? 네. 그럼 여긴 뭐예요? 여기요? 네. 그냥 다른 공간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아, 나 지금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옥천 여신은 어때요? 그리고? 옥천 여신은 어때요? 옥천 여신. 옥천 여신이 봤을 때?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해. 야, 이런 걸 부끄러워하진 않아. 옥천 여신을? 부끄러워하진 않아. 너무 자랑스러운 별명이니까요. 네. 봤을 때? 내가 정철민이었다. 뒤통수 납작하다 얘. 뒤통수 납작하다 얘. 납작한 뒤통수 보여주지 말고. 안 너가 그럴 때마다 카메라 감독님이 인상 쓰셔. 내가 혹시나 해서 보는데 헤어 디자이너께서 밀대로 밀었니? 밀대로 밀었니? 아니지. 만져봐. 이게 뭐냐면 아니야? 피스 때문에 그래, 피스. 아, 피스 때문에. 피스 때문에 피스가 이렇게 눌려서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미주야, 너 이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머리가 지금 약간 하얗게 질린 것 같아, 머리 두피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데? 미안해. 괜찮은데? 미안해. 기본적으로 내가 뭐라 그러면 다들 화를 짰냐? 어? 짰어요? 선호였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 선호였으면. 아, 그럼, 아, 그분은 굉장히 순대배시더라고요. 아, 뭐야. 궁금해. 제가 어떤 사과물 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랬더니 귀엽다. 귀엽다. 아 뭐야? 귀엽다. 아 뭐야? 아 뭐야? 왜 때리는 건 우리고 왜 김선우한테 부끄러운 걸? 아 뭐야 부러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카드 좀 긁을게요. 카드 좀 긁을게요. 나도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고 싶다. 아, 진짜 미쳤어 진짜. 나도 해보고 싶다. 야 미주야, 너 뭐 하는 거냐? 이게 왜 이래요 오늘? 아니 얘 왜 이걸 지금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1박 2일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머리 자라가갖고 이거 왜냐면 이게 그 스타일인 것 같아. 가장 빠르게 설치하고 가장 빠르게 뛸 수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너무 약해. 가슴을 태로처럼 아 그 아니야 하나씩 달고 있잖아 이거 무조건.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뭐야? 송주머리 송주머리 예스! 멋있어! 예스! 멋있어! 뱅뱅뱅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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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있는데? 뱅뱅뱅!